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테너로에서 한 청년이 과속으로 BMW SUV 차량을 몰면서 의도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치였습니다. 1월 11일 오후 5시 25분경 발생한 이번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차를 포함 10여 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2세의 이 청년은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도 경찰차를 포함 주변의 차량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이런 범죄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광둥성 1인자 당석이 황쿤밍의 조카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만약 황쿤밍의 조카라면 특권층의 범죄로 문제는 더 커질 수 있겠죠. 중국의 도심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바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과속 묻지마 사회보복형 교통참사입니다. 중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중국에 사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